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맵은 맵사. 아, 어미한 말씀대로 조효정 선수 자신 있는 그런 맵입니다. 자, 이거 붉은색 저그예요. 뭐 아무래도 조효정 선수의 그 강력한 폭발력과 전투력은 부유한 힘에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 메두사 자체가 부유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조효정 선수의 큰 힘이 되는데, 정명훈 선수는 그런 어떤 상대 스타일이 강력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분석적으로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까지 공격적인 조효정 선수 상대로 같이 막공격으로 압박으로 가는 것은 무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수비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유해지기 전에 초반에 그 힘을 차단시키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뭐랄까요, 그 요즘 들어서는 그 저그 상대로의 메카닉에 대해서 저그들이 약간은 익숙해졌고 해법도 많이 나오고 이러고 있긴 있죠. 근데 조효정 선수가 바이오닉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바이오닉 상대로는 네. 정말 강해서 이 사람 정성이 네 야 진짜 네 많이 네. 어려우시죠 요즘 네. 지금 저희가 힘이 되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명 선수가 아무래도 어떤 그 대부분이 이제 특히나 조효정 선수라면 12 한마디가 가져갈 것이다. 근데 8배럭 근데 걸렸네요. 네, 네. 네. 굉장히 그 금성풀 가죠. 네, 재미난 위치에다가 일단 뭐 센터 배럭을 할 수 없는 맵이다 보니까 네, 최대한 그 센터에 가까운 위치까지 전진해서 이제 배럭스를 지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효정 선수가 드론 정찰을 한 이 성과를 폭도기 지금 그렇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SB 두 기가 상대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충 네. 10승은 그러니까 감 잡은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정명훈 선수도 지금 일단 힘을 좀 빼야 되겠다. 조효정 선수를 빌드 상대로. 근데 저 드론 정찰 때문에 의도했던 바가 틀렸고요. 결국 가서 확인해봐야 이 마린이 할 게 없습니다. 선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자, 뽑은 건 그냥 갑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네. 네, 상대방이 앞마당을 아직까지 안 먹었네. 이거 알면 그냥 머리는 본질은 오는 게 나아요. 가볍게 죽습니다. 예. 다 돈이요 저것도요. 티켓 초반에는 네, 결국 800억 간 만큼 뭔가 예. 아, 예. 제가 요즘 허준 씨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뭐 얻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서 가난하게 본질 플레이하는 정명훈 선수도 바로 더블 가야죠. 네. 그렇죠. 예. 정명훈 선수가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나도 굉장히 가난하게 출발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뭐 예전에 그 맵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그 롱기누스 맵에서 8배럭으로 일단 압박을 해주고 저그가 앞마당 먹고 부유하게 가지만 아니면 뭐 테란이 약간 가난하게 해도 상관없다. 대신 입구를 완전히 두 번째 입구를 틀어막은 가운데 더블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 많이 했는데 조일장이 빠르게 레어 들어가가지고 물론 레어 들어가면서 앞마당을 취하긴 취하겠지만 어쨌건 빠른 테크트리의 뮤탈리스크를 확보했을 때 더블 커맨드를 한 테란이 무지하게 괴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수비 타이밍 계산 같은 거를 정명훈이 잘 해왔어야 돼요. 그렇죠. 800억 이란이 맡겼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작전 준비해가지고 아무튼 최적화 아니에요. 앞마당 가져가는데 네. 그래도 뭐 800억의 효과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지금 뭐 더블 가져가면 되는 거고 SCV 정찰을 통해서 네. 부유한 어떤 그 3회 처리나 이런 플레이가 아닌 네. 빠른 어떤 2회 처리 레어라는 것을 이미 정찰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 레어 타이밍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뮤탈리스크가 물론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글링 러커를 통한 또 깜짝쇼도 펼쳐지기 때문에 저 레어 단계를 확인하고 스파이 올리는 거에 보면 더 좋은 거죠. 네, 봤습니다. 갑자기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 알면서도 방어 타이밍 네, 스파이어를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보자마자 SCV가 제압을 당한다. 네, 만약에 뭐 이런 그 상황이 되면은 스파이어를 하긴 보긴 봤기 때문에 예, 막 본진이고 뭐고 막 터렌 막 도배하고 있는데 재빨리 취소해버리고 저글링 러커로 강행 돌파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언덕 뒤쪽에 중립건물 뚫고 뒤쪽을 공략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SCV 오래 살려가지고 네. 스파이어 취소하면 너무 아까울 네. 정도의 타이밍까지 짓는 거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적인데요. 정명훈 선수 어쨌거나 저그는 가난한 상태에서 태클을 올리고 있고 뮤탈리스크가 하는 거 뻔히 확인했고요. 더 이상의 태클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에만 어떤 거 휘둘리지 않게 되는 완벽한 수비 네, 철벽 수비만 이룰 수 있다면 정명 선수 아주 부유하게 가는 네.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베럭스를 뭐 투베라 억제를 이제 W 이후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예, 아직 그 확보하고 있는 그 머린 숫자는 되게 적은 상태인 거거든요, 현재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도 2배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벼룩산하는 끼워서 날리는 동안에 머린 한 2기 정도 뽑을 시간 잃었고, 조일장 선수 역시 무슨 뭐 박성준, 이재동, 예, 진짜 그 정도 급의 뮤탈리스 컨트롤 보여주거든요. 엄청난 뮤탈리스 컨트롤. 되는 나는 그 진짜 됩니다, 진짜 조일장. 네. 확인했어요. 36강의 조일장에 보여줬던 거 왜 못하겠어요? 더함 더 있죠 지금. 훈련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조일장 선수 테란이 부여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물론 8배럭 더블이기 때문에 배럭도 좀 늦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뮤탈리스크를 통한, 네, 충분한 피해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대공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대편 지금까지 뮤탈밖에 없어요.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정명원 요거 잘 막으면 거의 8강 갑니다. 저 1위로요. 네, 저 뮤탈리스크로 흔들어주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간다. 네, 뭐 좋은 작전이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사실 정명훈 선수가 지금 8배럭으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꽤나 부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실은 피해를 제법 줘야 돼요. 사실 그렇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의 어떤 그 뮤탈리스크 7, 8개 정도로 확보해서 괴롭힐 수 있는 정도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드론 뽑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뮤탈을 통한 시간 벌기와 동시에 드론을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끊임없이 병력만 생산했다가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렇죠. 멀티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계속 뮤탈리스크만 찍게 되면 그걸로 그 뮤탈리스크로 끝내지 못하면 진단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테란이 막기 버거울 정도의 뮤탈리스크 한 8기, 그리고 나서는, 네,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빈틈 찾아야 돼. 빈틈.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꾼도 잡아주고 머리도 줄여주고, 네, 실질적인 소득도 올려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끝나면 맞다. 실질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야. 본인은 어차피 테란도 앞마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8비락 더블이었기 때문에, 네, 온전한 상태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서 테크 자체도 지금 느리거든요. 맥스팀이 꽤 많이 잡히지 않았나요? 네, 뮤탈리스크를 또 완벽하게 붙이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와,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성과가 상당한데요. 말도 몇 개 안 돼요. 뭐 겁 안 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언급을 그냥 잡죠. 이러면 평중 다 잡고 SB요. 야, 거의 공격 작가면서 거의 이거. 네, 확장까지 있고, 확장까지 있고, 예, 일꾼을 더 끊어주는 게 좋죠 지금. 네. 선수는 본질에도 미네랄 못 먹고 있죠. 말은 다 잡혔죠. 원활히 돌아갔을 때 어떤 테란의 부염이 결국 이 뮤탈리스크를 통한 조율장 선수의 어떤 흔들기가 완벽히, 네, 지금 먹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제가 이제 어떤 그 우려감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정명훈 선수가 그 지금 정도 타이밍인데도 아직까지 2배럭밖에 안 된 상황, 모아놓은 머리도 얼마 없는 상황, 그런데 조일장의, 네, 뮤탈리스크 컨트롤은 굉장히 알아주는, 네, 경우 중에서도 알아주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어정쩡하게, 네, 단순히 시간 벌기용이면 모르겠는데 조일장, 네, 찌르다 보니까 뮤탈리스크의 어떤 그 활약이 빛나니까 이걸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네, 거예요 지금. 드론 뽑을 필요 없습니다. 당했어요. 당했어요. 드론 뽑을 필요 없고 정글링, 네, 계속 뽑아주면 됩니다. 정글링, 네, 찍어줘가지고 한 분의 반 모은 다음에 뮤탈리스크하고 같이. 아, 이게 죽어버립니까? 이거 끝났네. 이거 어떻게 막으라는 얘기입니까? 배럭도 이제 깨지기 이런 거 느껴지고 싶고요. 정말 조일장, 예, 진짜 메두사에서 테란전 압도적이네요. 네, 네. 거의 몇 개 만들어보자. 그렇죠. 저걸 보냈네요. 지금 정도의 뮤탈리스크 규모면은 머린 다 잡고 나면 미사일 터렛 정도는 우습게 파괴할, 네, 수 있거든요. 아, 병력 없는 방어탑이, 네, 뭐가 겁납니까? 뭐 원래 드롭 뽑아야 돼. 때리다 보니까 이게 끝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조일장, 네, 선수. 저희도 못 치게. 아, 건물 1점사 뮤탈리스크 금방 깨요. 네, 확실히 정명훈 선수는, 네, 정우전 시인 선수처럼, 네, 메카닉을 애초에 좀 대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예. 이제 뭐 어택당 뮤탈이 다시 들어왔어요. 병력이었는데요. 서른이 뭐가 무섭습니까? 네. 예. 야, 조일장 선수. 뮤탈 데뷔. 뮤탈만 막으면 되는 경기였을 때 뮤탈을, 그렇죠, 못 막아서 정명훈 선수가 알고도 지금 못 막은 거거든요. 네. 네, 알고도 못 막는 뮤탈리스크. 이게 조일장 뮤탈리스크는요. 네. 사실 그 정우정 강하다는 민창기 선수가 조일장에게 2대1 0으로 패했잖아요. 네. 조일장의 뮤탈리스크에 녹았었어요. 네. 이건 뭐, 예. 야, 오늘 두 A전 B전 모두 재경기 왔던 겁니다. 와, 조일장 한방 뮤탈은 이렇게까지 대단합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조일장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조일장 선수 역시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적과 비교해도 모자랄 게 없는 적이거든요. 네. 도대체 신상군 시리트에게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조일장이요. 네. 지금 정경훈 선수는 내가 스파이어 들어가는 걸 갖다가 꼼꼼히 봤고 내가 이렇게 정찰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뮤탈리스크의 목을 매겠어. 이런 그 생각을 테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입장은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출발하고 더블 코멘트 했으면 내가 대놓고 뮤탈을 시키...